춤추며 알을 낳았습니다. 이 알들이 다 깨어나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꽃집입니다. 한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봄이 다가오는데요. 가지가 이렇게 깨끗하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갈색매미충이 알을 낳았어요. 갈색매미충은 나무 속, 줄기 속에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 봄이 되면 깨어나서 또 활동을 하게 되겠죠.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이걸 다 알을 쓸어놨어요. 너무 많이 쓸어놨기 때문에 다 잘라낼 수는 없고 약을 쳐서 좀 방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 가지들을 해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여기는 어마어마한 가지 하나 전체가 싹 다 피해를 입었어요. 가지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매미충이 어떻게 가지를 망가뜨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지에 보면 하얗게 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갈색매미충이 알을 낳고 간 지역이거든요. 자, 이걸 보면 여기도 낳고 그죠.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부 모형을 보면 하얗게 이런 식으로 알을 쓸어놨어요. 안쪽으로 놓았기 때문에 해부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알 때문에 망가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은 현미경들이 예전처럼 번거로운 장치를 갖지 않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 알들이 보이죠? 자, 어디 볼까요? 여기 알이 있네요. 그죠? 알이 보이죠? 갈색매미충 알이 보입니다. 또 다른 데 살짝 이동해서 볼까요? 여기도 보면 저 안쪽에 알이 촘촘하게 들어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알이 이제 봄이 되면 복숭아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성장하겠죠. 그럼 결국은 복숭아 나무는 점점 자라지도 못하고 병을 앓게 되는 거죠. 복숭아 나무의 수액이 올라오면 피우고 잎도 피우고 해야 되는데 가지에 엄청나게 많은 알을 이렇게 쓸어 놓으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생물들이 거기다 알을 낳는 이유가 있어요. 알을 왜 여기 갈색매미충이 이곳에다 낳냐면 이것이 바로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을 낳은 거예요. 뭐 포유류처럼 젖을 먹여서 기른다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곤충들은 알에서 깨어나서 이 애벌레 유충들이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먹이가 될 수 있는 곳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부화가 되면 바로 유충들이 그 자리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 먹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복숭아 수액을 빨아먹는다는 얘기인데요. 그 피해가 곧바로 복숭아로 가는 거죠. 유충들이 깨어나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제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풀골 텃밭 농장에 갈색매미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블루베리, 복숭아, 사과 이런 거 말고도 주위의 나무들에도 계속 알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수까지도 다 쳐줘야 돼요. 겉모양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겉모양은 그냥 흰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겉에서는 나무 표피 쪽에서는 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가자. 가자, 일로 와. 갑시다. 자, 여기는 블루베리 밭입니다. 갈색매미충이 엄청나게 알을 낳았습니다. 와, 가지를 하얗게 만들 정도로 알을 쓸어놨어요. 심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갈색매미충이 이렇게 알을 쓸어놨습니다. 이거 가지를 다 잘라내면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는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를 좀 많이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씨 갑시다. 왜 길막하고 그래? 왜? 못 가? 좀 피해주세요. 가게 피해주세요. 길막할 거예요. 길막? 길막하지 말고 피해주세요. 자, 피해주세요. 뭐 통행세 내야 돼? 통행세? 어? 지나갑시다. 자,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자,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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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길막하지 마시고요.
갑시다. 갈색나게 매미충을 잡기 위해서 약재를 그려왔습니다. 성분 표시에 보면 작물 병해충 관리용자재고요. 친환경 유기농자재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건 병해충 관리용입니다. 이 약재를 쳐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쓰지만 나중에 작물이 컸을 때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네, 좋겠죠. 그래서 이 약은 보통 이제 농가에서 치는 기계유제 대신 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천연 식물 추출액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 친환경 약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네, 한 말짜리인데요. 자, 약재가 바닥에 묻기 때문에 먼저 물을 바닥에 조금 가라앉게 넣습니다. 그리고 한 뚜껑. 자, 여기도 한 뚜껑이. 양이야, 안 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희석이 되면서 잘 섞이죠. 블루베리에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흠뻑 묻도록, 밑둥까지 흠뻑 묻도록 코팅하듯이 치면 됩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 같은 경우는요, 재밌는 것이 이 한쪽으로만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지금 수액이 흐르게 돼 있죠. 이 나무는 나무 중심부가 있고 껍질이 있는데 바깥쪽으로는 영양분이 공급되는 라인이고 안쪽으로는 물이 통하는 통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다가 알을 나누면 계속해서 영양분과 수액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영양분과 수액을 빨아먹을 수 있죠. 아주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만약에 양쪽으로 다 놓는다 그러면 표피가 망가진 것처럼 끊겨서 안 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빨아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자, 홍매화에도 굉장히 많이 갈색 날개 매미충이 알을 쓸어 놨습니다. 꽃눈 밑에도 알을 놨습니다. 여기 이제 응애류나 뭐 이런 것들은요, 사과 응애류나 이런 것들은 또 여기다가 또 알을 놔요. 그래서 기계유를 칠 때는 얘들이 활동, 그러니까 알로 잘 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알에서 깨어날 때 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을 칠 때 3월 초가 기계유를 칠 때는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전지를 해야 되니까, 전지를 하게 되면 나무가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처 입은 부위에 소독도 할 겸 해서 지금 약을 칩니다. 그리고 또 3월 초가 되면 한 번 더 쳐주면 또 그것도 또 괜찮죠. 또 이 안에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